앞쪽으로 길게 페헤르가 등진 상태에서 공을 받아냈는데요. 상대 수비수를 등진 상태에서 반칙을 얻어내는 페헤르. 박스 안쪽에 화천 케이스포 6명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낮게 깔아줬는데요. 힐패스. 박스 안쪽 공이 흘러갑니다. 페헤르 슈팅! 들어갑니다! 페헤르의 득점! 아, 그동안 막혀있었던 페헤르의 득점포가 다시 한번 터지는 순간입니다. 현재 경기 시간은 정규 시간 약 10분가량 남은 상황. 중앙 패스 잘 연결됐어요. 그대로 돌파 시도하고 있는 송지윤입니다. 송지윤 박스 안쪽까지. 하지만 중앙으로 가긴 여의치 않았어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코너킥 높게 띄워줬습니다. 문전에서 맞고 나온 다시 한번 슈팅! 굴절된 공 들어갑니다! 창녕 WFC의 동점골! 점수는 1-1! 후반전 막판 득점에 성공해내는 창녕 WFC의 김빈나입니다.